경주시 대중버스 노선 체계가 25년 만에 교통 이용객 중심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이번 노선 개편의 주요 방향은 첫째, 급행, 간선, 지선버스 체계를 정립한다는 방침으로 지역 주요 거점을 최단 시간에 연결하는 급행버스, 외곽 7개 권역과 도심을 연결하는 간선버스, 외곽 환승 지점에서 각 마을만을 운행하는 지선버스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둘째, 노선 번호만으로 운행 지역을 인식할 수 있는 권역 번호 체계 개선으로 버스 앞자리 번호가 1번이면 간포, 양북, 양남 권역, 2번이면 안강, 강동 권역으로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셋째, 동서 간, 남북 간 장거리 통행자를 위해 지역 주요 거점만을 빠르게 연결하는 급행버스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으로 신경주역에서 불국사, 안강에서 신경주역, 모화에서 아화를 잇는 급행버스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넷째, 대규모 주거단지와 도심 연결 노선을 증설하는 계획으로 현국에서 도심 최단 구간 신설과 황성동에서 도심 신경주역 증설이 주요 계획입니다. 다섯째, 도심과 읍면을 잇는 간선버스와 읍면과 마을을 잇는 지선버스의 환승체계 구축 사업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 기존 행복택시 사업의 확대로 노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최종안이 확정되는 대로 오는 8월부터 시범 운행할 계획입니다. 경북신문TV 김주희였습니다.